다음은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비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패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정부의 감사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각 기관의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라는 이중 감사 체계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1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자 수사를 피해 여권까지 위조해 달아나려다 덜미를 잡힌 군수.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도 직원들에게 1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 이런 비리와 부패가 가능했던 데는 온정적인 내부 감사와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흡했던 것도 일조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원 점검 결과 온정적인 처리 58%, 부실 감사 31% 등 봐주기식 감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대대적인 공공감사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과 자체 감사 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감법 후속 조치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감사 계획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감사기구의 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사활동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감사의 운영과 발전 사항을 협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회의 위주로 진행되던 감사 관계 간 회의를 개선해 감사 부서별 실무 회의를 활성화하고 자체 감사와의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감사 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관의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대행 감사, 위탁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588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형 감사 임용 현안 등 공공감사법 운영 실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